7 골을 넣으면서 예. 지금 말씀드린 순간 가운데 찬스 났습니다. 그대로 한 번 잡고 그대로 슈팅각 슈팅 들어갔습니다. 네, 전반 시작하자마자 40번 김현우 선수, 진주 서부농협 김현우 선수가 전반 시작 거의 동시에 첫 번째 공격,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저희가 진주 서부농협의 김현우 선수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예. 그 사이에 골을 넣어버렸어요. 네, 또 그런 점을 개선하지 못하면 또 실점할 수 있습니다. 준비. 네, 이상록 크로스 준비 올려줍니다. 헤딩!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남해군청 박희태! 전반 10분 조금 넘은 시간에 박희태 선수가 환상적인 헤딩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줄곧 공격을 펼치던 남해군청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줄곧 찾고 아, 잡았는데요. 네, 패스 커트 됐습니다. 앞쪽에서 박보용.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박보용! 연장에서 결정적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남해군청 공격을 줄곧 하더니 결국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김현우 선수도 조금 지쳤어요. 네, 앉으실 수가 없죠, 지금은. 네. 자, 오히려 남해군청 올라옵니다. 앞쪽으로 줍니다. 남창동 뛰어들어가는데 수비 없습니다. 슛! 골! 들어갔습니다. 떼골 골라서 남창동의 득점. 자, 남창동. 네, 3-1 되는데요. 자, 이게 연장전에 두 골을 넣네요. 예, 지금은 지친 서부농협을 상대로 네, 3-1 스코어가 됐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뛸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면서 많이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패스 넣어줍니다. 공간 찾아서 성큼성큼. 자,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박보영 슛 들어갔습니다. 자, 박보영 선수. 네,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는 박보영. 오늘만 두 골입니다. 자, 이게 연장전에만 세 골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크로스 가운데로 줍니다. 걷어내는 네, 김양식. 걷어내기 쉬워 하지만 흘렀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아, 네, 김양식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네, 좀 미스가 나면서 그 골이 그대로 또 박보영 선수에게 흘러갔습니다. 앞쪽에 공간 봅니다.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속도 좋은데요. 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연결 성공. 옵사이드 아닙니다. 컵백쯤의 선수 봅니다. 뒤에 들어온 선수는 네, 정순. 역습 다시 한번 역습. 두원 중호 역습. 오른쪽 올라옵니다. 빠릅니다. 오른쪽에 선수 한 명. 연결됐습니다. 가운데로 길게 뛰어 네, 들어갑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성령원. 가운데 있습니다. 자, 네, 들어왔습니다. 슈팅이 슛골! 성령원 들어갔습니다. 야, 결승전. 야, 지금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어요. 야, 패스도 좋았고 마무리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 양손을 높이 들어 보이는 세레머니를 하는 성령훈 선수. 이번 안재환 선수인데 일단은 안재환 선수는 들 것에 실려서 나간 상황에서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아, 새마을국어 3번 허정봉! 허정봉 선수의 득점입니다. 잠깐 어선한 팀을 네. 타서 새마을군과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 네. 네, 후반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경기 1-1 되겠다고 했더니 진짜 1-1 됐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후반전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허정봉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1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빠졌는데요. 아, 자, 헛발질 하면서 공간 납니다. 크로스 커트. 네, 뒤에서 잡아냈고요. 정수 슈팅각 잡습니다. 슈팅! 자, 골키퍼 주는 동작을 하고 노지영 접어냈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노지영이 들어갑니다. 노지영! 내가 노지영이다. 자, 지금 네,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아, 지금 최재성 선수가 한번 막았거든요. 네, 1차적으로 잘 막을 네. 했는데 그 뒤에서 좀 도와주는 선수들이 적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노지영 선수 앞으로 공간이 많았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빨리 나와야죠. 올라가야 돼요. 한창이야. 자, 하지만 양원영의 압박. 아, 뒤쪽으로 흐린 볼 뛰어갑니다. 아, 지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두원중공업이 새마을금고를 2-1로 승리합니다.